왜 그런 말이 있잖아.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었다. 아무도 몰랐을 거야. 이제 전두환과 신군부의 세상이 왔다는 거야. 반 전으로 돌아갈게. 12.6 사건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망을 하잖아. 그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체포되면서 네. 대한민국 권력서열 1, 2, 3위가 한순간에 사라졌지. 네. 그야말로 권력의 진공상태가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든. 네. 그때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던 거야. 모든 제도, 모든 행정에 대한 권리를 계엄사령관이었죠. 최고 권력자인 거네, 그 순간. 최고 권력자가 된 거니까. 하지만 실세는 또 따로 있었어. 실세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전두환이야. 군대의 보안과 첩보를 하는 곳. 그게 보안사령부야. 이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대. 11.6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전두환이 정승화 총장을 찾아갔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 오! 2억이요? 2억. 2억. 정 총장이 일단 깜짝 놀란 거야. 놀라죠. 아니, 이 돈은 뭔가?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 금고를 열어봤더니 9억 원이 있지 뭡니까? 음마 아파트 30평짜리를 45채를 살 수 있어. 한 동을 사는 거네? 그렇지. 아니, 9억이라더니 왜 2억뿐인가? 그네 양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6억 원을 줬습니다. 대통령 금고에서 나온 돈을 자기 마음대로 그쵸? 막 쓰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정 총장 이거 당연히 어이가 없잖아. 네. 막 어이없어 하니까 전두환이 한마디 덧붙였대. 기록되지 않은 돈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쓰라고. 쓰라고? 며칠 후 정 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이 얘기를 꺼내. 근데 국방장관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요? 아니 나한테는 5천만 원을 들고 왔던데요? 어? 금고에 9억이 있었다더니 5천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애초에 그게 9억이었는지도 몰라. 못 믿겠잖아. 그렇죠. 정 총장이 얘기하지. 전두환 소장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전두환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일처리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름 뭐 장점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둡시다. 그때는 몰랐을 거야. 이 선택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지는 아무도 몰랐지. 자, 그날 이후에 이런 소문이 떠들기 시작해. 아, 전두환이 그 저기 강원도 동해경비 사령관으로 쫓겨날 거라는데 전두환이 한직으로 좌천된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야. 특단의 결단을 내려. 정승화 총장을 끌어내린다. 좌천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작전명 생일집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총장을 그냥 끌어낼 수는 없잖아. 명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명분이 있어야지. 11.6 당시 정 총장이 김재기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해야 된다. 뭔가 이제 말은 얼추 맞잖아. 체포에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바로 뭐다? 대통령의 오케이 사인. 최기환은 정치적 야망이나 권력욕이 딱히 없는 사람이라 전두환은 생각을 했지. 아 이거 뭐 그까지 결재야 쉽게 받을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는다는 사실이 정승화 총장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까짓 거 동시에 해버리지 뭐. 대통령 결재를 받는 동안 군대를 보내서 정승화를 체포한다. 자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썼어. 네. 그런데 찝찝한 사람이 3명이 있었어. 누구냐? 자 먼저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이 사람은 수도 서울을 관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전을 하려면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또 문제가 되는 사람 김진기 헌병감이야. 헌병은 뭐야? 경찰. 군인들의 경찰. 전두환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헌병이야. 자 마지막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분이 요주의 인물이었어.
임무밖에는 모르는 뼈 군인이었대. 그냥 작전에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거야. 1979년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연희동이야. 차 한 대가 낑 멈춰. 정병조 특전사령관이었어. 오. 들어가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 거기 누가 앉아 있었냐?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그 거슬렸던 세 명이 마주친 거지. 네. 다들 전두환 장군이 보자고 해서 나왔다는 거야. 오. 근데 정작 없어. 전두환 장군은 나타나질 않네. 전두환 장군은 급한 보고가 있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먼저들 시작하시죠. 잡아뒀네. 그렇지, 잡아뒀지. 아무것도 못하게. 바로 유인 작전. 자, 전두환은 어디서 뭐 하고 있겠어? 결재. 그렇지, 결재 받으러. 네네네.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는 중이었던 거야. 네네네. 박 대통령 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승하 참모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려고 하니 제가 해주십시오. 근데 어? 대답이 예상 밖이야. 어? 아, 이대로는 결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어? 뭐지? 아, 국방장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국방장관과 같이 오세요. 아, 예측하지 못했던. 전두환 답답해지기 시작하지. 그렇죠. 정확히 7시 정각에 부하들이 정 총장을 체포하기로 했거든. 7시가 됐는데도 대통령 결재가 없어. 그렇게 체포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야. 총장 체포조는 이미 한남동의 총장 공간을 다 포위하고 있어. 포조는 심호흡을 하고 공간으로 들어가지. 지금쯤 결제 받았겠지. 하고 체포 작전을 시작한 거야. 그렇죠. 바로 그때 총관국은 일찍에서 총성을 위협하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이 납치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야. 납치 소식을 들은 군 지휘부는 저녁 8시 수도권 전 부대 진돗개 하나 발령한다.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 시작된 거야. 도대체 왜 총장님을 납치한 건가? 김재규 관련 혐의 때문에 모셔간 겁니다. 거기 있는 지휘관들 당장 부대 복귀시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두환 사령관의 지시입니다. 육군본부는 그 30단에 있는 그 일당들을 반란군으로 규정을 해. 진압에 나서기로 결정을 한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진압군을 투입하려면 네. 계엄사령관의 명령이 필요해. 네. 근데 지금 계엄사령관인 이 정 총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다급하게 국방부 장관을 찾기 시작해. 국방장관. 그런데 연락이 안 돼. 위치 파악도 안 돼. 야, 어떻게 된 건가? 혹시 이거 국방장관도 납치가 된 건가? 이 전두환 일당들이? 국방장관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또 있었어. 바로 전두환. 이거. 그치.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니까. 국방장관을 찾기 시작하는데 머리카락도 안 보여. 어떻게 그런 거야?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퇴근한 국방장관은 공관에서 쉬고 있었어. 그 공관이 정승화 총장 공관의 바로 옆, 100m 옆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나. 총장이 체포되던 바로 그때야. 네. 총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해. 도망을 가버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막 엄청 궁금했겠지. 의아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데도 전화를 걸 수가 없어. 왜냐? 아는 번호가 없어서. 총장이 일단 없지, 국방장관 없지, 초유의 공백 상태가 된 거야. 어, 반란군도 슬슬 속이 타기 시작했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진압군이 들이닥칠 것 같아. 그래서 진압군 쪽 장군을 회유하기로 결심을 해. 집에서 퇴근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시가 떨어지기를 정병주 장군을 전두환 사령관실로 모셔와라. 전두환 사령관이 찾는데 가시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놈들이 정승화 총장도 잡아가고 부대 다 한 놈들인데 그
그놈들한테 내가 왜 가냐고, 나는 군을 지키고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은 수경사령관 장태환 장군 차례야. 아 왜 그 저 이 장군님 나무 부대에 와서 왜 이럽니까? 지금 예감 이상해서 그러니까. 장장군은 그 안에서 왜 그래? 이리 와. 왜 그 저 우리 그 좋은 총장님을 왜 뭐 어쩌고 나태하고 왜 내가요? 정말 그럼 내 틀려 했더니 다녀와 이제 와이프 나와 이제 나 이리 와 이래야 돼. 이랬다가 이거 저 북한한테 큰일 나요. 앞으로 그 근데 세계 명예 들었는데 니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무슨 소리 듣지? 이 장태환 장군도 회유를 실패하지. 반란군 어떻게 돼? 가장 찝찝했던 두 명이 벌써 실패가 된 거야 회유가. 전두환이 이때 중대한 결심을 해. 일공수 여단장한테 지시를 해. 당장 일공수를 출동시켜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미 일공수는 반란군 쪽으로 넘어간 거야. 진짜요? 어떡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전두환이 삼공수 여단장한테도 지시를 내려. 아무래도 정병주를 체포해야겠다. 그리고 이어서 오공수까지 휘하에 있는 적전사 부대가 4개. 그중에 3부대가 반란군 쪽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 이들의 정체는 그 유명한 바로 그 유명한 군내 비밀사조직 육사 11기 경상도 출신들이 이 그냥 친목 모임으로 시작을 한 거야. 하나회는 무슨 뜻이냐?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 그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박정. 그렇지. 자, 그러면 이 하나회의 중심은 누굴까? 바로 전두환. 하나회의 보스였어. 직속 상관보다 하나회의 보스인 이 전두환 명령이 우선이었던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우리 정병주 장군님은 일공수에 연락을 하지. 아, 나 사령관이야. 지금 부대 상황은 어떤가? 출동 준비 마치고 명령 대기 중입니다. 누구 지시로 출동을 준비한 거야? 내 지시 없이는 누구 명령도 따르지 말라고 해. 근데 뭐 들을 리가 있나. 그렇죠. 이미 다 넘어갔는데. 결국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공수에게 출동을 지시하지. 지금 당장 구공수를 이끌고 서울로 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이 혹시나 일공수가 출동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야. 반란군이 먼저 출동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사령관을 일공수로 보내. 가보니까 일공수가 마침 출동 직전이야. 전병령 무장 해제하고 부대 대기하라는 사령관 지시일세. 그 지시는 따를 수 없습니다. 뭐? 여단장은 대체 누구를 따르는 건가? 저는 이미 제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12월 12일 밤 10시 일공수 여단장은 병력 1,500명을 이끌고 김포에서 서울로 향했어요. 이대로 서울에 입성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두환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맞서서 구공수여단 부평에서 출발을 해. 누가 먼저 서울에 도착하느냐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1공수 대 구공수. 과연 누가 먼저 도착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거는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지금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 네. 왜? 이미 휘하에 있는 부대가 다 전두환한테 그쵸. 넘어갔어. 남은 거는 행정병 그리고 취사병 100여 명뿐이야.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묘수를 생각해냈어. 아무도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라. 단, 구공수 여단이 도착하면 통과시켜. 반란군이 서울에서 오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 서울에 있는 한강대를 다 막아버렸어. 민간인 차들이야. 다짜고짜 다리 입구 저쪽하고 이쪽하고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공수 여단은 이렇게 행주대교로 삥 돌아와야 했대. 반면 부평에서 출발한 구공수 여단. 자, 우리 경인고속도로. 경인을 타고 이제 빠른 속도로 서울로 오기 시작했지. 이건 완전히 굿 아이디어잖아. 묘수다, 묘수. 대단한 묘수야. 자, 고민하던 전두환. 구공수를 즉시 돌려보내세요. 그럼 우리도 일공수를 복귀시키겠습니다.
전두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 아군끼리의 유혈 사태는 최악이잖아. 아니 이것도 그래. 시민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상황만큼 막고 싶었겠지. 그래서 전두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거야. 오케이 이건 그렇게 하자. 다 둘 다 철수. 결국 구공수는 서울 입성을 눈앞에 두고 바로 이렇게 유턴을 했어. 자 협정 어떻게 됐을까? 안 지켜졌죠. 당연히 안 지켜졌지. 일공수는 그대로 서울로 진입해. 전속결로 국방부와 육군 본부를 장악하지. 12월 12일의 밤은 반란군의 승리로 끝났어. 연락이 두절돼서 양쪽 모두를 애태웠던 인물이 누구야? 국방부 장관. 그렇지. 새벽 4시에 발견이 됐어. 어디에 있었을까? 국방부 1층 계단 밑에 숨어 있었대. 발견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결재를 받는 거야. 그렇게 전두환이 제가 요청을 한 지 11시간 만에 서명을 한 거야. 자, 길고 길었던 12월 12일의 밤이 지났지.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은 탱크들을 보고 놀랐어. 그냥 자고 간밤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왔더니 경복궁 앞에 탱크들이 촥 서 있는 거야.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었다. 아무도 몰랐을 거야. 이제 전두환과 신군부의 세상이 왔다는 거야. 12.12 사건 이틀 후에 찍은 사진이야. 전부 하나회. 파티네 그냥 진짜. 국가의 그 흥망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우리 보안부대 요원들의 충성심에 대해서 본인은 감탄했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한 잔씩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영부인들 이렇게 잔을 보여봐요. 브라보! 그들에게 맞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정승화 장군, 장태환 장군, 정병주 장군. 세 장군 모두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전역이 돼. 정승화 총장, 사성 장군, 네. 포스타에서 2등병으로. 2등병이요? 응. 와. 18계급을 강등당해서 와. 불명예 제대를 시켜. 장태환 수경사령관. 6개월 동안 가택연금에 들어가. 그리고 이 장장군의 아들과 아내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1988년 가을 평소처럼 집을 나선 정 장군은 아주 뜻밖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집을 나선 후에 실종이 됐고 139일 만에 경기도의 한 유원지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이 된 거야. 이 정병주 사령관을 아는 지인들은 자살이 아니다. 믿지를 않대. 그럴 리가 없다 이분. 이분은 반드시 끝까지 살아서 이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겠다. 아니려고. 왜냐면 거의 유일한 증인이니까 본인이 이제. 정 장군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알아? 아무것도 쓰여있지가 않대. 상관에게 총질을 한 군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백비로 남겨놨다고 하더라고.